안녕하세요, 디카타쿠나 실장입니다. 오늘 영상 설명드릴게요. 소니 멀티캠 촬영을 위해서 아이패드에 모니터 앤 컨트롤 앱으로 4개의 카메라를 연결을 한다고 하죠. 이 경우에는 아이패드가 필요하고요. 시네마 라인 그리고 신형 카메라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무선이라 불안해요. 게다가 배터리도 굉장히 빨리 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맥북으로 멀티캠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신형, 구형 다 가능해요. USB 연결로 전원 공급도 하고요. 레코딩 온, 오프도 가능하고 노출 컨트롤, 화이트 밸런스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2025년 생성형 AI가 영상을 만든다지만 인간 나 실장은 AI가 못하는 3개 카메라 1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안녕, 안녕.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촬영식 감독님의 돈 아끼는 방법 떠먹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실장입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 보고 오셨다면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 1인 촬영 동시 녹화 무료 3캠 멀티캠 컨트롤을 맥북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꿀팁을 찾다 찾다 못해가지고 지금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가입 14년 동안 이런 영상이 있는지 제가 찾아보려고 정말 백방으로 뒤졌는데 그 어떤 유튜버도 가르쳐준 적이 없고요. 심지어 저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최초입니다. 최초. 와. 구독, 좋아요. 1인 촬영 때 멀티캠 촬영을 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많은 솔루션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아템 같은 스위처나 아니면은 필드 모니터, OBS를 활용을 한다든지 노트북 이외에 별도의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멀티캠 촬영을 위한 아템 미니 시리즈들은 사실 중계 촬영용 장비예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중계를 할 때 주로, 방송 중계를 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생중계 촬영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고요. 모두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멀티캠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 3대를 그냥 세워놓고 렉 버튼을 누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저의 이번 영상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큰 촬영과 넓은 현장에서는 충분히 비싼 장비와 전문 인력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이 영상의 권장 시청자는 1인 영상 제작자입니다. 혼자서 기획하고 연출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납품까지 하는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열심히 산다. 네, 1인 영상 제작 촬영 현장에서의 비용은 장비 비용과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대 이상 고정 카메라 촬영 시에 카메라별로 작업자가 붙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비용은 클라이언트와 촬영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1인 영상 제작자라면 그 비용 아껴서 맛있는 거 사먹고 촬영과 편집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더 좋은 영상 제작하고 납품하고 돈 벌자고요. 자, 필요한 것, 맥북 프로 M1 이상입니다. 썬더볼트 3 USB 4 포트가 3개 달려있죠. 포트당 40GB의 대역폭과 전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소니 이미징 엣지 데스크탑 앱,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6000부터 알파 1까지 가능한 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할 USB 3 케이블이 필요하죠. 구형 알파 6400, 6600, ZV-E10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요. 반드시 스마트폰 제어끔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5m 이상 사용하실 경우에는 연장 리피터를 권장드리고요. 10m 이상 사용하실 경우에는 외부 전원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 리피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USB 암놈, 순놈이 있다면은 그 암놈 쪽에 액티브 케이블, 익스텐션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길이가 5m, 10m 되는 이런 리피터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연장선이 아닌 겁니다. 5m짜리는 무전원으로 연장 케이블이 되는 제품들이 있고 10m짜리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C 같은 경우에도 이런 리피터 제품들이 있어요. 이 리피터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역폭에 따른 원활한 전원 공급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 USB 연장 케이블은 3m만 돼도 연결이 끊기거든요. 그 이유가 USB 2 케이블이든 3 케이블이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역폭이 좁아져요. 그리고 전원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카메라와 컴퓨터가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USB 연장 케이블로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대역폭에 따른 전원이 부족해서 카메라와 컴퓨터의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나 촬영을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USB-C 타입 케이블의 경우에는 USB 3.1 5GB 라인의 경우에는 5m 케이블도 전원 공급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는 배터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카메라 자체에 내장 전원이 있는 상황이어야지 연결이 됩니다. 다른 것들로도 이 작업이 가능했던 거는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니 이미징 엣지 데스크탑 앱이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AF 성능은 구형이든 신형이든 얼굴 검출 하나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USB 케이블 연결로 데이터 전송과 전원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소니 카메라의 장점이죠. 한국에서 아무도 안 쓴다는 비군의 프로그램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소니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이미징 엣지 데스크탑 3총사인데요. 저는 잘 씁니다. 저는 카메라 연결 촬영할 때도 캡처원 안 쓰고 요 프로그램 3개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소니 이미징 엣지 데스크탑 앱은 리모트와 에디트, 뷰어 3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소니 카메라의 축복이죠. 이 앱은 신형 구형 카메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소니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 촬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카메라가 발매될 때마다 무료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테스트한 거는 알파 6400부터 풀프레임 알파 1까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지금 카메라가 3대가 있거든요. 알파 6400, 6600, 6700 이렇게 3대가 있는데 구형부터 신형까지 지금 다 어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USB 연결로 전원 공급도 하면서 데이터 전송 USB 연결로 전원 공급도 하고 레코딩 온오프도 할 수 있고 노출 컨트롤도 할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컴퓨터에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 파일은 각 카메라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식은 중계나 스트리밍을 위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혼자서 고정된 카메라 3대를 운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는 터미널 앱이 있습니다. 맥을 사용하시더라도 이 터미널 앱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맥의 터미널 앱은 윈도우즈의 커맨드 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앱을 실행하는 것도 이 터미널 앱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터미널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중 실행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요 내용 open-n 한 칸 띄고 어플리케이션 주소와 어플리케이션 이름 .app 사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의 우회 방식을 이미징 엣지 데스크탑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요 내용 제가 복붙하실 수 있도록 본문 내용에 집어넣겠습니다.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최종 장면은 요런 장면입니다. 지금 제가 4명이나 있죠. 안녕하세요. 심지어 지금 카메라 4개 색깔도 거의 맞죠? 네, 카메라 4개 색깔 거의 맞습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IS100 마크4 같은 경우가 색이 유독 튀어가지고 제가 지금 세팅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지금 크로마로 제가 지금 배경을 날려버려가지고 지금 녹색이 좀 빠져서 지금 약간 물 빠진 색깔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번이 어떠냐면 이렇게 마이크와 카메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인들은 모두 5m 이상의 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우리 이 리모트 앱을 사용을 하면은 카메라 3개가 동시에 연결돼서 지금 다 USB로 연결됐다는 건 나오는데요. 한 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리모트 앱을 다시 클릭을 하더라도 앱이 추가로 열리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들어가면은 이미징 엣지라는 폴더가 있고요. 거기에 이 앱 3개가 원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터미널을 열고요. open-n 한 칸 띄고 리모트 앱을 갖다 넣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복사할게요. 전체 커맨드 C 해가지고 복사를 하고 이거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 데스크탑 리모트가 연결이 되고요. 알파 6400 뜨죠? 연결하면은 지금 첫 번째 카메라가 떴습니다. 자, 다시 복붙할게요. 그러면 이 앱이 한 번 더 실행됩니다. 자, 알파 6600 연결하겠습니다. 오호. 네. 자, 요거 한 번 더 복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6700이 떴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를 동시에 여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레코딩 한 번씩 해볼게요. 자, 1번 카메라 롤, 2번 카메라 롤, 3번 카메라 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카덕후 나실장입니다. 지금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를 동시에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실장입니다. 지금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를 동시에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실장입니다. 얼굴 포커스 잘 잡죠? 얼굴 포커스 잘 잡죠? 네,
별다른 작업 안 해도 영상 촬영 때는 AF로 얼굴 포커스를 잘 잡습니다. 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나요? 하지만 맥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유저분들은 이 방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방식은 스트리밍이나 중계를 위한 스위처용 세팅이 아닙니다. 카메라 3대를 혼자서 운용을 할 수 있게 세팅이 필요한 거죠. 다른 접근 방식과 현장에 대한 존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박 씨의 감독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고 제가 모자란 겁니다. 그런데 분명 이 방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단순히 장비와 인력을 덜어내서 비용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약한 리소스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고요. 장비에 기대지 말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카메라 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킬을 응용하는 시선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 발표 PPT만 40장입니다. 제가 영상 초보분들을 위한 더 좋은 꿀팁들이 많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심지어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 영상 제작자 사진 입문자를 위한 디카더코 다실장의 사진 영상 원데이 클래스를 2025년부터 시작합니다. 1월부터 네이버 예약 가능하고요. 촬영 장비 가져오시면 1대1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일 결제 불가능한 100% 예약제로 운영을 할 거고요. 예약 일주일 전 취소 시에는 환불 100% 해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공휴일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픈을 할 거고요. 자, 장비를 다 가져오실 테니까 차를 가져오시겠죠. 차량을 가져오신다는 상황을 상정하고 주차 지원은 최대 5시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공간은 오붓하지만 3개월 동안 이미 기업 인터뷰 20개를 촬영한 명소입니다. 이 없던 제 유튜브 영상도 이 없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설명글의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나실장의 사진 영상 원데이 클래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후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감독님. 이 영상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이들과 외식을 하고 작업실에 와서 지금 새벽 5시 53분입니다. 크리스마스네요.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